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뒤 혼자 3남매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소망은 내 집 한 칸 장만한 것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홍보물을 보고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뭐 세상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죠.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보다도 더 높이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았었어요. 계약금은 3,300만 원.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에다 적금까지 헐어 계약금을 냈습니다. 3,300만 내면은 확정에 들어가는 돈은 다 해주고 뭐 가스레인지야 전자레인지야 뭐 에어컨이야 싹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몸만 더 가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다릅니다. 시행사가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입주민을 모집하는 청약과 달리 조합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땅은 사후에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으로 매입하고 공사도 조합원이 책임지고 시행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입니다. 조합이 집을 짓겠다던 부지입니다. 저기 예, 여기에서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가 온 데가 이쪽 길에서 올라왔죠. 중랑천 바로 옆인 데다 주변에 전철이 있어 입지도 나무랄 데 없이 좋았습니다. 시공사는 이수건설로 결정됐습니다. 브라운스톤 중화라는 이름으로 주택 홍보관도 들어섰습니다. 하늘에 봐도 와 정말 멋지다. 정말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배경이나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그런 이제 룸이나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었고 2011년 작성된 김성덕 씨의 조합 가입 계약서입니다. 2011년 철거 및 착공 예정, 2014년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고치는다고 그래서 그걸 믿었죠. 근데 한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중화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8년경.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는 백모 대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의 일을 대리하는 회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행정 절차 등 아파트 사업 전 과정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합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백 씨는 사전에 가족 이름으로 중화 지역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보자고 지주들을 설득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한 1년 전에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집도 몇 개 사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나가 앉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아하, 사람들이 진짜 아파트를 지우고였구나. 아, 근데 집을 몇 개도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 80%를 받아야 합니다. 또 조합원 분양 가구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업무 대행사 백 대표는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조합 가입비 1,0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설득해 지주 50명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지주 50명만으로 소규모 지역주택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조합원이 되신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씩 그걸 내고 네.
조합을 들어갔는데 네. 그걸 그 사람들이 내줬거든. 1,000만 원을 그 업무대행사에서 따로 내주고 그냥 아무런 돈을 내신 거 없이 그냥 조합에 가입이 됐다. 네, 그걸로 가입을 한 거야, 그 장가고. 이렇게 중화 이재역 주택조합이란 이름의 소규모 조합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일을 해본 적도 없는 주민을 조합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런 건설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그러셨어요? 경비했다니까요. 아, 내가 아트 경비. 네, 내가 문을 있으면 그냥 동네에서 반장이란 말이에요. 기지락 들고 골목길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에 조합되는 것도 그런 거 잘 알았다. 아, 젊은 사람들이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 때문에. 무엇을 안다고 내가 문을. 소규모 지주조합 승인을 받은 백 대표는 사업 부지를 확장하겠다며 일반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주조합인 중화 이재역 주택조합과 비슷한 중화지역 주택조합이란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주조합과 다른 조합인데도 조합인과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중량교 다리 부분하고 시조사 쪽과 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게 현수 막 황보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원청도 분양 완료 임박하다고.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제가 그때 머리를 팍팍 깎고 모자를 쓰고 가서 그걸 계약을 했어요.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습니다. 20층이 처음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본데 그것도 다 수법이더라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두 층을 있는데 딴 분을 주기로 했다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우리는 그럼 20층을 하면 안 한다. 신랑이 막 그러니까 아유 그럼 대표님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분이 손님이 그러는데 한 층 줘야죠. 그러니까 얼렁뚱땅해서 주더라고요. 호수까지 정해가지고. 20층 달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깜빡 다 넘어간 거죠. 조합원이 낸 돈에는 백 대표에게 줄 2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낸 돈이 154억 원. 조합원들은 백 대표가 이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백 대표는 아들 명의로 임대한 건물에 견본주택을 세운 후 거액의 월세를 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알아보니까 5천만 원에 월세 그 5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 또는 어쩔 때는 8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백진 아들 백입니다. 백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중화지역주택조합에 다시 월세로 줍니다. 막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811만 5천 원 이렇게 무려 4년 5년 동안에 이어지고 그 보증금마저도 월세로 다 깝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돈이면은 그 땅을 그 뭐 쉽게 말하면 200평을 사고도 남아요. 모델하우스 비용만 하더라도? 네네. 이 비용으로 나간 돈만 하더라도 그 부지에 200평을 사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게 다 들어갑니다.